다음 날 이른 아침. 영숙 씨의 아침 첫 일과는 큰딸의 카페에서 판매할 빵을 만드는 일입니다. 지금 감자랑 고구마 삶고 있어. 그리고 또 전화 왔었어. 엄마 거기 제안서 낸데 전화 왔는데 1500이라고 그랬잖아. 1500이 아니야. 2700. 잘 했네. 그러니까. 영숙 씨가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일인데요. 아무래도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분이 좋아서인지 빵을 만드는 손길이 가볍습니다. 다 했네. 근데 나 커피 한 잔만 빼주면 안 돼? 아메리카노? 그렇지. 다 됐다. 됐어? 오늘은 빵의 레시피를 조금 바꿔 딸들과 함께 맛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. 엄마가 직접 손으로 해보겠습니다. 다 드셔보시죠, 따님. 아, 이거 조심해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진짜? 응. 잘 됐네. 맛있다. 조금 짭조름한데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아. 소금이 조금 들어갔어. 그간에 고구마 빵을 다 뜯어. 오. 나 차라리 달게 하지. 그래, 이건 좀 달게 했으면 됐을 텐데. 빵 원래 달잖아. 달지. 근데 감자빵도 살짝만 달면 좋을 것 같아. 지난번부터 계속 하던 얘기잖아. 안에 내용물 맛있어. 맛있어? 괜찮네. 좋아요. 성공했네. 아침. 성공적이야. 맛있어. 쓰근 따님은 열공하시고. 큰 딸은 카페에서 충성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. 충성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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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